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 박영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시민사시민수석이 사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렇다고 그가 한 발언과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한국 언론 역사상 이렇게 언론인 출신이 본인이 KBS 앵커였고 기자였던 당사자가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선 위치에서 대한민국 용산 출입 기자들을 모아놓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내뱉은 그 발언의 책임과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찰을 검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민주시민기도연대, 윤석열, 김건희 온갖 비리 진상규명 모임, 시민사회 단체는 황상무 전 수석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오동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단법인 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 전 회장이신 박찬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자회견은 어쨌든 전국민적으로 회칼이라는 용어, 허벅지에 칼 두 방이라는 용어를 국민적으로 듣게 한, 그리고 언론인들에 대해 공포와 압박, 협박을 자행한 황상무 수석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우리 그 안진걸 소장님의 여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고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현장에 우리 서울의 소리, 향수TV, 또 GM3.TV, 또 신문고 뉴스, 또 여성경제신문인가요? 같은 걸 예, 이렇게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향수TV 서울소리 방송을 통해서 안진걸TV, 대박영선TV, 임세현시장TV, 인사이트TV도 지금 함께 방송하고 있고, 뉴스버스도 2회라도 방송 업로드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창진 선생님도 오시고 오동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창진 선생님 대한항공에서 그 유명한 땅공연을 제보하시고 또 피해자이고 저희랑 같이 고발됐던 기억이 나고, 오동현 변호사님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일당의 불법 부당 특활비 관련 범죄들, 또 뇌물백 수수 문제, 명품 수수 문제 같이 고발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무마하고 있는,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이종섭 세력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나서서 상당한 수사 진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을 이렇게 도주대사로, 런종섭으로 만들었으면 호주로 범죄자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는데, 공수처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밝혀내는 과정에서 MBC가 진실을 하나씩 하나 밝혀내니까, 그냥 사실 식사자리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자들과 시민수석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고 국정과 관련해서 대화가 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진실을 규명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MBC 너 잘 들어. 88년도에 오은근이라는 기자가 정보사한테 두 방 맞았어. 칼로.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발언입니까? 협박이요, 방송법 위반이요, 그리고 그 발언 내용들도 5.18에 대한 애국까지 정말 최악의 발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인식 수준입니다. 비판하거나 저항하면 입 틀어 막아서 싹 쫓아내고 경찰 입건하고, 댓글 달면, 제가 나중에 공개할 건데, 한동훈에 대한 비판 댓글 달았다 댓글 차단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틀막이죠, 대틀막에서. 그러더니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교당무도한 테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연동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88년도에 언론인이 당해서 대한민국 언론인 가장 끔찍했던 사건을 들먹이면서 언론의 기사를 틀어막겠다는 거잖아요. 언틀막이요, 귀틀막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그 전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행태에 비쳤을 때 구체적이고 현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협박이요. 또 방송 내용이 부당하게 얘기하면 방송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검사 모임 변호사님들이 고발장을 써주셔서 일단 제가 초안으로 공채 지금 온라인에 제가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오후나 오후쯤에는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해서 두 번째 이제 보강된 의견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박창진 예, 전 회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네, 후보였던 박창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의 희대의 갑질 사건이었던 땅콩의 아니라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공익 제보자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을 겪었을 때 일어났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의 입을 공정, 상식을 얘기하는 입을 뒤로 막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게 권력의 갑질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황성문건도 공권력에 의한 갑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것도 현 정권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이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가 정의롭게 나올 수 있는 사회가 돼야만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깨끗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 또 고소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다룰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동현 변호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홍상무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협박죄,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네, 기자회견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부패하고 있는지 정말 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부패하고 있습니다. 국권이 너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지금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입니다. 제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지만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정석 뭐 한 7명 정도를 수차례 고발을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벼락에 소리라도 질러서 주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저희가 책임을 물으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 세 분씩만 읽고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자회견문 저희 네 명이 한 세 블럭씩 읽고 낭독해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쾌칼 협박 윤석열 독재 정권의 칼틀마 황상무 고발한다. 명백한 협박에 방송법 위반, 5.18 역사 왜곡, 피해자 명예훼손이다. 언론과 국민 겁박, 사심이 조폭 황상무를 엄벌하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쾌칼 협박은 언론과 국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에 대한 협박이자 군부정치, 보복테러, 군사독재로의 획기선언이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출입기자들과의 14자리에서 MBC를 지목하며 1988년 정부의 비판적 논조를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군정보사 군인이 한 기자에게 자행한 쾌칼 테러를 칼 두 방으로 언급했다. MBC는 잘 들어라. 내가 정보사령부 나왔는데 경제신문 기자가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쓴 게 문제가 됐다고까지 했다. 실제 정말 그런 발언을 했을까? 충격을 넘어 대통령실 조폭 대통령실이
조폭 집단들의 소굴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망발에 정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니면 폐탈 테러까지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겁박이자 군사 독재 국가로의 회귀이다. 민주주의 인사와 언론인들을 연행하고 감금 인치하던 시절을 숭배하던 자들이 윤석열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제정당과 하물며 총선에 혀 떨어질까 급급한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황상무 색깔 테러 발언에 분노하며 규탄과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다. 한술 더 대통령실은 언론을 상대로 강압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 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런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헛소리까지 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은 특히 MBC를 타겟팅해 아이든 알리면 소송, 취재진 전용기 탑승으로 과징금 제재, MBC 세무조사, 박문진 이사 해임 시도 등 셀 수 없는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기관을 앞세워 TBS 지원금 중단,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박,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강행과 정보기관을 통한 사찰 대신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내세워왔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해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려 언론사 대표와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일삼았다. 이런 입들이 있었던 사실만서 망각한 건지 현재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상수색은 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도 계엄군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 4번, 5번이나 다시 뭉쳤다. 훈련받은 누군가가 잊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일반 시민은 총도 쏠 줄 몰랐을 텐데 의아하다.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는 있다고 했다. 수차례 정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드러난 계엄군의 헬기 사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훈련받은 누군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일반 시민은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니 광주 시민의 항쟁이 아닌 북한군 개입설의 대표적 망언 아닌가?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었다. 그러나 필요시 말로만 짓거리고 책임은커녕 5.18 역사 왜곡, 5.18 광주 정신 부정 세력들만 대통령 수석으로 한술 더 떠 국회의원 후보까지 공천하고 있다. 황상무 수석이 언급한 정보사 흉기 테러 사건 실제 피해자 고 오홍근 전 중앙경제기자의 동생은 형님은 죽는 날까지 그때의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그 신경을 한으로 불꽃으로 살았다는 문장으로 써서 묘비에 새겨달라고 해 비문으로 남겼다고 한다. 또한 부인은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뛰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면서 아직도 이 나라는 힘 있는 자를 거스르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까? 고 되묻고 있다. 유가족들은 고인을 두 번 죽여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냐고 분통해하고 있다. 예, 언론인들과 피해자 유족 시민사회 측과의 사퇴 이후에 지난 6일간 버티기로 일관하더니 오늘 아침에 사의를 표명했다. 총선의 지지율이 하루가 멀다 뚝 떨어지니 총선용 꼬리 자르기 사퇴인 것이다. 그래 윤석열 한동훈 오히려 방송조의 주범으로 대법 위정 확정된 김장겸을 특별사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했다. 언론장악의 앞잡이 김장겸을 국회로 보내기에 윤석열은 특별사면에 한동훈은 공천을 보담한 것이고 당초는 항성부터 천문제 따라 인식이었다. 우리 국민들의 MBC 잘 들어! 허벅지에 칼두방의 핵칼 윤석열권의 만행을 총선한 이후로도 독특히 할 것이다. 윤석열권의 반민족법권에 대해 국제사회도 독재화가 진행 중 나라를 규정했고 한국을 언론자로 눈에 띄게 이축되고 있는 20개 국회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언론자가 지식되고 민주주의 사망선거 들어간 국제국가인 것이다. MBC와 언론인들은 협박, 방송자는 통제, 5.18 항쟁 역사이고
백할대로 당사 유족들에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등 황상무가 쏟아낸 망발의 깊이와 무게는 태산보다 높다. 이에 우리는 황상무 시민 사시민 수석을 협박죄,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4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다. 또한 대국민 입틀막 연설 색깔 행상부까지 윤석열의 칼틀막은 이후로도 반복될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독재 비극적 투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온힘을 다 싸울 것이다.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그 뒤에 노동계 기자회견이 있어서 제가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의 표명, 억지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걸 윤석열이 억지로 수용하는 모양새인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되죠. 정말 거의 사람 다 죽여놓고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 나 그만할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오늘 공처 고발에 이어서 그냥 공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이 항상무의 이 언론 압박인 항상무 언론 압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박영선 언론이 엄청 용구하고 있는데 언론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과 망가뜨리기 그다음에 비판 보도 통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껌껌이 뭐 기자회견 항의 방문 1인 시 필요하면 고발까지 대응을 이어나가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마무리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핵칼 협박의 윤석열 독재의 상징인 황상무의 이 발언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언론 정의, 언론 자유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계속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취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